앵커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이 조별리그 2차전에서 인도네시아를 콜드게임 로 꺾었습니다. 하지만 1차전에서 졌기 때문에 남은 경기에서 모두 이겨야 금메달을 노릴 수 있습니다. 이목내 기자입니다. 기자 야구 대표팀이 1차전 패배의 분풀이라도 하듯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점수를 뽑아냅니다. 황재 균이 연타석 홈런포를 터뜨렸고 선발 박종우는 3이닝 동안 삼진 6개를 잡아내며 상태 타선을 묶었습니다. 모든 이닝에서 점수를 낸 대표팀은 5회 15-0으로 콜드게임 승을 거뒀습니다. 황재균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홈런 친 것은 크게 신경 안 쓰고 어제 경기가 좀 안 좋게 흘러갔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경기를 전승으로 금메달 딸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잘한다고 해도 1차전 패배가 쓰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조별리그 성적표를 가지고 슈퍼라운드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약체인 홍콩을 누르고 슈퍼라운드에 가더라도 1패를 안고 출발하는 대표팀. 일본과 중국 모두를 이겨 2승을 챙기지 못하면 결승에 오를 수 없습니다. 전승을 해야 하는 탓에 양현종을 언제 선발로 내보낼지도 더 큰 부담 됐습니다. 일본전에 내보내자니 이틀 뒤 결승이 걸리고 그렇다고 한 내보내자니 일본전 승리가 걱정입니다. 조별리그 2위로 몰리면서 슈퍼라운드 두 경기를 묻었고 스팟 낮에 치러야 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여기에 투수 정우람과 유격수 김하성, 오지환이 장염에 걸리는 등 선수들의 컨디션까지 좋지 않아 금메달까지는 그야말로 가시밭길입니다. YTN 이묵내 GRA 골뱅이 YTN.co.kr입니다.